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? 저 아무리 아버지가 딸 취급 안 해도요, 저 아버지 걱정 진짜 많이 해요. 혹시나 건강 나빠지시면 어떡하나, 마음에 상처 입으시면 어떡하나. 아버지 그만두시면 저 아버지 도울게요. 이런 말 지금 드리기 쑥스럽지만 저도 나이 먹으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차영아. 네, 아버지. 변호사 때려치우고 배우 해보는 게 어떻겠냐. 적어도 남의 인생 망칠 일은 없을 테니까. 아버지는 저 어디 가요? 누가 일진 끝까지 가봐야지. 그리고 이제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너랑 인연 끊어야겠다. 어떻게 끊으실 건데요? 좋은 방법이 있겠지 뭐.